뒤쪽으로 모여야 되네. 뒤쪽. 자, 화살과 네. 함께 들어갔다 나오자. 보스터의 피해 망상이 남아 있는 시점. 2턴에 버틸 수가 있을지. 오! 트렌트! 트렌트 잡아냈어요. 아니, 버킹. 홍보를 보고 이거를. 자, 히로까지도 트렌트를 잡았고 아. 또 한번 히로. 남은 건 리프와 발린. 이거는 하나씩 아, 위치 다 걸렸어요 이러면. 네. 자, 발리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가가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자, 결국 토크가 마무리 지으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먼저 가져가는 푸나틱입니다. 자. 자,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A 메인 전진의 알파에르. 결국에는 아이소가 오! 자, 리프 하지만 바로 복수전. 아, 야, 이런 게 당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소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메인 싸움들. 사실 오늘 G2가 이 메인 싸움을 알고도 어떻게 요리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부딪힙니다. 자, 크로킹 일단 트렌트를 잡아냈습니다. 아, 좀 더 나가봤어요. 대형 사고 날 뻔. 불안했지만. 자, 알파에르가 일단 IC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자, 크로니클 또 한 번 핸들. 아, 네. 아니, 크로니클이 딱딱 치고 빠지는 스킬 연계. 이제 푸나틱이 오는 길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초코대 크로니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때문이겠죠? 사실 크로니클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는 푸나틱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확실한 건 푸나틱이 뭔가 불안정감이 있긴 해요. 지금도 평소라면 다 체크했던 각들이나 신경 썼던 것들을 놓치고 있다. 하지만 자, 굉장히 좀 바쁠 수밖에 없는 크로니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아예 나왔어요. 알파라. 이런식의 교환들. 보스터를 잡고 끌어내리고 연결부도 먹고 해야 되는데. 자, 보스터 왔는데 뒤를 보고 있었어요. 발린이 보스터를 잡아내면서 오히려 키로가 좋은 위치 잡아. 발린 씨가 열리고요. 근데 이러면은 더크가 기다렸다가 한번 봐주면은 위치는 좋거든요. 아, 백사이트 설. 씨롱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G2 스포츠도 너무나도 꼼꼼합니다 지금. 자, 트렌트가 또 B 사이트에 있는 지금 확인하고 있죠. 그냥 웨이브로 꽂아버립니다. 아, 이 샷은 약간 정영곤 캐스터에게 바치는 거죠. 날 믿어줘서 고맙다. 땡큐. 너무 네. 앙 땡큐 같은데. 네. 아, 근데 이 샷은 좀 놀랍긴 하네요. 아, 더크가 이번에도 마무리 지어줍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더크. 이렇게 메인을 먹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난해한 거죠, 이게. 자, G2가 일단은 뭐 차고 앞에서 네, 옆방 세워놓고 다른지 체크합니다. 자, 그 사이에 하지만 진짜? 아니, 포탑보다 빠른데요? 피해망상으로 억제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 받아먹고 그냥 깔끔하게 네. 밀어줍니다. 아니, 잘 밀어. 아니, 크로니클 보세요. 아니, 잘 밀어줘요, 이렇게. 야, 안쪽으로. 아니, 결국 더. 자, 교과서 하나 썼으면 좋겠네요. 척후대의 교과서가 모든 라운드의 공통점이 네. 양쪽 운영이 안 돼서 결국엔 미드로 빨려 들어가는 경기거든요, 지금. 네. 이마저도 결국에 푸나틱 타임아웃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수는 그만이 결국 무결점으로 네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푸나틱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심리전이 먹히든 말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비드에다가 병력 집중을 하자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더크가 그걸 끊고 가니까 항상 네. 사실 어제 더크 선수가 좀 흐름을 타나 싶을 때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올빼미 드론을 통해서 차고를 먹는다. 데려가요. 구슬 보호마. 자, 근데 이러는 와중에 A를 뚫어야 돼요. 네, 메인 DC는 A입니다. 자, 여기가 아니야. 근데 더크가 오래 살면 안 되거든요. 양각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나피가 커버를 해줬어요. 자, 이제 고스터. 제대로 RC 알파이를 2대2. 아니, 그대로. 신경전. 아, 이거 안 놀아주죠.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네. 쇼티. 커버. 이번엔 알파이입니다. 네. G2 스포츠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운영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A를 진입할 각을 못 잡았어. 타이밍을. 이게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만약에 알파이가 졌다면 바로 출발했겠지만 잡히는 순간 그 1초, 2초 고민했던 그 턴 고민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 잠깐만요. RC 애매한데 이거?
근데 C인 척이거든요. 지금 올빼미 드론 투자까지 함으로써. 네. 근데 그러니까 데려갔어요? 자, 발린이 갔습니다. 자, L 사이트. 버크 와 있어요. 자, 일단 사운드 들립니다. 자. 자, 이러면 좀 버텨 줘야 돼요. 제일 큰 정보가 A 메인으로 안 나갔다는 이 정보. 그리고 차원표를 여차하면은 가도 되거든요. 네. 안 내려가요. 야, 이거 그대로 다시 내려가고 히로까지 한 명 더 정리를 해줬습니다. 남은 건 IC와 이제 막 도착하고 있는 트렌트였습니다. 이거 큰일 트렌트. 났는데요. 이대로 밀려나나요? 자, 알파엘이 일곱 번째 라운드인데 더크 이제 오퍼 나왔고요. 오딘까지 계속. 네. 너 나같이 된 거야! 나 오늘 빌 탔거든! 또 나야? 리프. 납치된 건 너였고! 잘못했어요! 자, 빨리 나가요. 나가요. 이 세계로 가 있는데... 발린이 잡았습니다! 자, 함정킬 조심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 함정킬. 네. 이거! 자, 히로! 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더크! 해보나요? 심리전 좋아요. 봤어요. 떨어집니다, 히로! 아니, 히로! 그래도 지투가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너무 좋죠, 지금 인원은. 근데 이거 배제하나요? 자, 스쳐 지나갔어요. 히로도 몰라요. 트렌트가 일단 히로를 잡아냈네요. 일곱 번째 라운드만에 가져가게 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 누르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뼈 아파요. 이런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G2 e스포츠도 이게 구조적인 승리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사실 근데 그 영역은 안 되라고 했는데 거길 이미. 자, 오늘 알파가 와, 알파가 진짜. 나 느낌 왔어. 그래도 리프가 일단은 뭐 트레이드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사이트 클리어용으로 이렇게 사냥꾼의 분노를 빼버리면. 그리고 진입이 느린 와중에 뒤잡는 플랭킹은 빨라요, 푸나티. 자, 이거 요르를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자, 세 명이 이제 롱킬에 있다라는 정보가 지금 왔거든요. 자, 트렌트. 이거로 인해서 네. G2 스포츠가 조금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네. 자, 롱설 이후에 이제 길등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킬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전해서 사고 나면 안 돼요. 리플. 안 됐어요. 자, 정보가 커버를 다시 해줬고요. 조나피. 자, 크로니클 조나피. 조나피. 네. G2의 모습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뭐 푸나틱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아, 이런 연계들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이게 야, 이거 지금 계속 나와요. 리프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포탑을 설치를 안 한 건 아닌데. 네. 자, 그대로 화살 뒤쪽입니다. 자, 메인 쪽으로 세 명이 다가가고 있어요. 이게 변수죠. 메인 올 수 있는데 세 명은 네. 그렇죠. 올 수 있죠. 예, 갈 수도 있고요. 갔네요. 바로 갔어요. 근데 세 명은 모르고. 아, 그러게요. 자, 트렌트 일단 추격 화살을 던져주면서 트렌트 이것도 몰랐는데요. 이게 변수. 또 한 발의 변수. 단 한 발. 아, 체력이 너무 없어요. 크로데클이 정리합니다. 거의 PRX를 본 듯한 느낌인데.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와라. 이번에 내가 내려간다, 더크! 세 번째요, 리프 세 번째! 아, 여기를 리프 선수가 진짜 뭐... 아, 이러면 피킹 못 나가요. 유일한 변수는 조나피가 영역을 파서 여기를 어떻게 열어줄 거냐. 자, 트렌트가 나갔는데 영역 파악이 안 돼요! 옆에! 아, 결국 잡아냅니다, 푸나틱 또 한 번! 자, 조나피만 남겨놨습니다. 조나피가 뚫은 게 아니고 너무 뻔해지는 위치로 바뀝니다. 스파이크도 죽으러 가기 어려운 위치? 야, 이건 한 명이 남았을 때의 긴장감은? 자, 현재까지 3킬. 결국에 팀워크로 모든 게 좀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텐데 지금 계속 뭐 슈퍼플레이, 한 명의 슈퍼플레이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프라틱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트렌트. 앞으로 나와버렸어요, 트렌트가. 근데 유일하게 앵글을 좀 좁혀본 건데 네. 비설치하러 갔다가 지고. 계속 똑같죠? 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빼앗긴 라운드를 이렇게까지 쌓여 온 건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입성. 자, 이렇게 그리고 더크까지 아이스를 잡아냈고 조나피가 한 번 더 해봤습니다만 알파일가 데려갑니다. 크는 도대체 미니맵을 안 볼 데가 없나 본데요, 저 정도면? 거의 미니맵 보고 경기하는 것처럼.
읽어내는 것처럼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알파엘까지 또 한 번. 아니 이게 아이씨가 C를 정찰해 왔는데 문제는 A 메인의 리프 저거. 아! 어떡하죠 이거? 자, 진짜. 아, 백사이트 주도권이 없어요. 아, 너무 멀어요. 하지마 빨리. 아, 갑니다. 아이소 가요. 자, 더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구덩이? 봅니다. 하지만 트렌트. 자, 구덩이 오히려 위험한데요, 이거. 아니, 오히려 위험해요. 설치 안 이거는 차고 억제용으로 쓴 건데. 네. 아, 아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니까 수경으로. 아, 지켰네요, 그래도. 와. 그래서 조나피가 정리합니다.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요. 자, 사이트 B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네,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 보인다 알 텐데 그래도 뽑아 먹을 겁니다. 그렇죠. 흠집을 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조나피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굿. 이걸 아끼고 갈 수 있을지 저희까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아, 그 전에. 아니, 둘? 그 전에 끊겨요. 이러면은 여기 의심 못해요. 조나피는 의심 못합니다. 절대. 아, 절대 못해요. 이렇게까지 네. 있을 거라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면 알파이르가 더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물 하나 들어간다. 그 정도로 예상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꾸는 소리 더크가 들었죠. 네, 그리고 네. 2차로 함정까지 넘어가도 걸립니다. 왜냐? 더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은 그들의 뒤에 계속 있어요. 페이크 텔레포트를. 아 이거 뭐지 싶죠 아, 지금 리프네. 네. 아. 더크가 네. 마무리 킬. 그리고 10대 3까지 벌어지는 양팀의 격차입니다. 이미 마음을 비우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다음 맵을 준비하자. 네. 사실상 어 근데 진짜 너무 생각보다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Nice game match here. Actually, that's a really nice idea. That's actually kind of genius. 뭔가 이렇게 스택을 하면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푸나틱은 이런 것도 안 당할 것 같고 알파에르는 어 당하네요. 어, 예. 네. 세 명은 어쩔 수 없나요? 자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함께 나오면서 일단 알파이르 선수 끊어졌고요. 아 우리는 뺐어. 오. 유혹했고요. 위치를 또 바꿔주면서. 네 이러고 또 B를 이미 먹어놨잖아요. Take flight. 정면 드론. 팀을 믿는다. 진짜 무서운데요. 죽일 거면 와라. 와. 못 보긴 했어요. 귀신같이 못 봤어요. 아니, 와. 아, 진짜. 특급 배송이었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자, 결국 크로니클이 갈림까지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러면 우리가 A쪽이 세다는 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움직입니다, 더크가. 자, 보스터가 계속해서 뒤를 밟고 이러면 존 앞에 애매한데요, 위치가? 자, 그래서 리프가 차고 케어를 하는데 어, 많이 나왔어요? 어, 타이밍. 자, 알파가 살짝 지켜봤을 때 서로가 보지 못했고 타이밍 싸움이 지금. 네. 어 근데 이게 알파가 너무 좋은 위치다. 밸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근데 리프가 보스를 잡았고요. 아, 이러면은 천국이야. 위치만 알려다오. 내가 한 명 데려간다. 눌렀어요. 누릅니다 이거. 그리고 막 눌렀고. 자, 크로니클. 자 미드 데려가나요? 어디니? 자 아직까지. 오 크로니클. 이러면 천국의 약도 아끼겠는데요? 아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다음 라운드 러쉬용 써도 돼요 이거. 우와. 발린. 자 이제 여차 탔습니다. 이게 반의 채도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만약 해체 붙는다 해도 청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일부러 해체 못 하게끔. 어? 네, 아, 아 꼼꼼하다. 이렇게. 네. 예. 단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겠다. 결국에는 크나틱이 빠르게 매치 라운드를 찍어냅니다. 12대 3입니다. 이거 오늘. 신기한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치열한 혈투를 펼쳐왔던 팀들이 결국 하이조에 내려와서 마지막 단두대에서 만났을 때 과연 like 누가 더 이렇게 높을 것이냐? 실패했어요. 자, 이거 나옵니다. 아, 이미 이것 때문에 피해망사까지 뽑고 인원 다 봤으면은 리프의 말도 안 되는 샷 말고는 달려! 이런다. 와, 이겨줘요. 3점으로 그치나요? 와 이렇게 가나요? 와 이거는 일부러 몰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양들이 보스터에게 본인들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거의. 아니 헤이븐을 못하는 팀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아 보스터. 자 조나피 정리 두 명 남았습니다. 네 3킬은 어제의 3킬과는 다르다. 현재... 보스터 아 진짜 그래서 찌르시네요. 네 유정선 와 푸나틱
완벽한 팀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헤이븐은 푸나틱입니다. 제일 원하는 그림인데 네 없어. 그런데 대박 나겠는데요. 위에서 아이씨가 첫 키를 끊어줬고요. 육상정리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차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 다운. 아 근데 그 와중에 돌리는 판단 설마 넘격을 일단 전개했다는 거. 페인트탄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시간 싸움으로 갑니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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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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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리프가 이겼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 너무 중요할 때 보스터가 미스를 너무 크게 하네요. 네. 아... 야 크로네클이 끝까지 싸워봤습니다만 결국 2번 피솔라도 듀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습이 됐다는 게 신기한 네. 아, 방금 전에 라운드가 됐는데 아 보스터가 1라운드도 안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 이 집중력 끝까지 좀 와. 유지를 했었던 크로니클이었어요. 아 너무 아쉬운 장면으로 남은 것 같아요. 크로니클이 4킬을 RC가 괜찮은 위치에 아울로에 혼자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못하보지요. RC가 지옥타이요. 점프 자 일단 히러를 자 버텨냈어요. 이제 하나 더 있다는 걸 봤네요. 어? 이거 살아가요? 너무 바로 앞에 있대요? 알파이르! 어? 어? 리프 잡았고 아니 이게 살고 플래시으로 헤븐을 지금 헤븐 잡은 거죠? 네, 네. 육탕 붙잡으러 가요. 크로니클. 자, 조라피. 그래도 일단 보스를 잡아냈습니다. 여기 정리 빨리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육탕 비 맞습니다. 아, 정보 안 들어옵니다. 와, 정말 더크가 램프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냥 해체해요. 네, 오! 장기 절약광이 두 번째 라운드에 하지만 아이씨. 그나마 반 해체인데 문제는 연막 이제 꺼진다는 거. 자, 그리고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덕크예요. 시간 안 돼요. 오 마이 갓. 0.05는 처음 봅니다. 0.05라니요. 자. 아 여기서도 대박이 남. 와. 파이어 정말. 난 아직 죽지 않았다. 와. 역시나 보스터는 상당히 바깥쪽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램프 쪽에 빌빨 깔아주면서 그러니까 진입. 야 짧은 총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만. 아. 덕후는 여전히 같은 위치 끝까지 불러드려요 이렇게요. 아 근데 이미 RC까지 정리가 되면은 관리는 뭔가 요행을 바래보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램프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로니클 이게 콤도 그렇죠. 크로니클도 괜히 육안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현재 계속해서 자 히로까지도 아, 육탕 쪽을 정리해주면서 나오고 있고요. 혼자남을 트렌치입니다. 와 스킬 용 빛에 빛에까지 찍히고 알파에르가 정리합니다. 자 알파에르 어우 진짜 자신감이 확실하게 몸으로 보고 있어요. 자 조나피 대기 자 크로니클 커버 아니 진짜 크로니클의 앵글 자체는 저 선방을 예측을 하고 안 맞는 위치에 모서리 네. 서 있었거든요. 네. 어 그래도 발린이 일단 보스를 잡아냈어요. 자 여러분 요정보 출발 같이 가요. 갑니다. 이건 좀 아쉬운걸요? 너무 빨리 가죠. 예. 크로니클? 예 여러분들 과속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크로니클! 내가 요정보시다. 와 네. 크로니클이 과속하는 알파이를 검거했습니다. 네 이건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물어주겠는데요 거의? 네 발린 자 더크가 마무리 예, 리딩은 어? 좋은데 이게 주둥이 들었어요. 흔들려요. 네, 주둥이 아, 사실 너무 뺄 생각만 해요. 아, 여기까지 일단 리프가 보스를 잡으면서 이미 머릿속으로는 내 역할은 드리블이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차선 우리가 네. 할게, 푸나틱. 동생들이 뭐 해주면 되죠? 네. 네, 뭐 이 정도로 운영해주면 동생들이 꽃가마 태워줘야죠. 그렇죠. 아, 네. 아, 정신을 샷까지. 못 차립니다 오늘. 네. 아 오늘 진짜 G2가 우리가 알던 그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고 온 상황에서 어느 쪽이 절치 부심했냐거든요.
결국에 아, 이것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네요.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프나틱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뒤투는 앞선 헤이븐에 이어서 지금 샷도 안 맞고 있고요.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네. Nice listening to me, boys. 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포스터가 저희가 말한 대로 본인이 리딩한 대로 된 거예요, 경기는. 아, 자, 백사 쪽으로 일단 뱀이빨이 떨어지면서 각도를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풀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요. 아니, 덩크 공중에서 떨어져! 자, 쪽에서! 우와, 덩크! 자, 알파이론 덩크 1킬씩! 그리고 한번 트렌트가 두 명! 아, 덩크가 데미장식! 이거는 다시 보기 봐야 돼요. 공중 유턴은 덩크가 공중에서 방향 바꾼 것 때문에 뭐 물론 사고가 있진 않았지만 많은 스킬을 뽑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메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알파에를 나이스 1대1! 보스터. 아, 보스터 지금까지 약간 좀 어려웠거든요! 아이씨가 부진했던 보스터를 잡아냅니다. 사실 그게 부정적인 해석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남겨두면 안 돼요, 지금. 보스터를. 보호자 동반해야 되고. 네. 자, 누군가 지켜줘야 돼요, 아, 지금. 맞아요, 맞아요. 순간 약간 아이 컨택 거의 1초 동안 했어요, 둘이. 나이스, 제이컵! 이렇게 반전을 시키면 됩니다. 대분도 좋고요, 지금. 이번에 기점으로 G2가 와! 아, 안 돼요. 이거는 G2가 무조건 읽었고 유리한 위치였는데 자, 갑니다. 형님들 들어오십시오. 찾아요. 제가 요동보 컨트롤은 좀 미숙합니다. 아, 하지만 에임이 좋음이 됐죠. 그렇죠. 자, 요동보 대신에 샷으로 잡아내고 황혼까지. 아, 이것도 끊겨요. 결국 크로니클이 잡습니다. 결정은 정말 빠릅니다, 푸나틱이. 네, 와, 스킬도 안쪽으로 제대로 정해졌고 본인들도 이번에 날까 크로니클. 와, 이거 너무 난장판인데. 어, 이거 너무 손대. 어, 푸나틱. 아, 다시 바로 앉았죠. 네네네. 아니, 일어날 줄 알았지였던 것 같아요. 약간. 진짜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게 프라틱이 보스터의 리딩이나 브리핑에 아, 네. 네, 보스터에 대한 그 신뢰도나 리스크가 느껴져요. 한마디에 일사불란의 직함이 다 들어가는 게 네. 뭔가 조급합니다, 지금 경기가 다. 아니, 아까 전에 우리가 트레이스 e스포츠한테서 봤던 장면을 지금 G2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더 빠르게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게 들어왔어요. 아니, 이러니까 보스터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아, 이렇게요. 아,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야. 보스터의 리딩과 브리핑을 안 따를 수가 없죠. 네, 스킬 키, 때문에 이겼잖아. 네, 킬은 안 올라가도 어시는 계속 올라간다. 맞아요. 네. 자, 결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대2까지 푸나틱입니다. 약간의 아쉬운 장면으로 일어난 거고 좀 압도하는 장면들은 푸나틱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G2가 스킬을 사용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좀 조급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와우란 얘기가 저로 나와. 시청자가 됐는데요, 갑자기? 네, 이건 돌립니다, 바로.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나피가 그냥 에임을 조나피! 아, 리프가 해줘야 돼, 리프가! 자, 결국 리프! 오! 3킬! 많이 해주는데요? 이러면은 크로니클은 아쉽죠? 그럼 잠깐 쉬었다 가야죠, 여기서. 네, 아, 이렇게 left. 빠를 줄이야. 자, 본대가 리프에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샷은 살아있다. 아니, 이거 내밀면 안 돼요, 제트 지금. 네. 크로니클은 완전 12시입니다, 컨디션.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좀 따라갈, 추격할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와우, 아까도 시간은. 근데 저 빠른 소위탄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해준 대로 결국에는 설치 서지가 무난하게 안 돼요. 지금도 트렌트? 트렌트가 2킬? 할린도! 벤치 클리어만 되면은 거의 확정이거든요, 이번 라운드 진투. 어? 데미장식. 와. 안 됐어! 우와, 덩크 실수로! 저걸 이겨요? 데미장식은 그냥 아, 이거를 보스터가 끊어줬어야 되는 위치인데 네. 이런 덩크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트렌트! 일단 자, 보스터! 12발. 오! 보스터! 중요할 때? 아! 조나피! 연막에 가버리고 2차 킬까지. 이거는 덕크가 너무 잘해준 건데. 저 데미 장식도 플래시 데미지로 하나를 데려가려고 한 거고요. 네.
자신의 약간 미소를 되찾고 있어요. 네. 아. 데미 장식 있거든요. 자, 롱 쪽에 키로와 크로니클. 자, 크로니클! 하지만 나이스. 이제 보니까 G2가 너무 아끼거나 되게 애매하게 결정을 못 내려 손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투석자가 만드는 타이밍에 치고 나... 오? 오? 어, 이러면은 아, 잡혔어요. 자, 살았더라면 정말 고급 정보로 히로가 준 거였는데 그건 네. 안 됐고요. 알파이를 믿는 건데 물린 건 예상치 못했죠? 아, 이러면 갈 수밖에 아, 없어요. 침착해요, 아이씨. 자, 데미 장식을 여기에 쓸 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샷으로 알파이를 먼저 보냈고 남은 건 덕과 보스터. 자, 어쨌든 여기서 한번 보냅니다. 한번 빨리 빼야죠. 네. 오! 어? 걸렸어요, 이거? 자, 트레트! 한번 해야 돼요. 자, 2대2입니다. 자, 바레체. 아, 회수 컨트롤. 오! 자, 터크! 결국 터크! 아, 이게 매번 맞물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예 반대로 갈 수도 있나요? 자, 이 장면을 보스터가 살짝. 근데 의심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확인 네, 봤어요! 그러면 이러면 히로가. 오! 조나피! 자, 집중력 좋았습니다. 그 사이에 빠르게 갑니다. 미니맵상의 위쪽을 밀고 나가고. 아, 이런 자신감. 난 안 진다는 마인드. 이렇게 안 치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네. 윈도우에 갇혀버려요, 지금. 지금 너무 머리 아파요. 총목으로 온다, 이거는. 어, 지나가는 거 다리 봤어요? 조나피는 이거 안 보였거든요. 아. 요리가 네. 됩니다. 요리가. 크로니클! 살아왔습니다. 와. 우리가 알던 크로니클이에요.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 돼. 좀 보여요. 조심해야죠. 예. 샜거든요. 이미 알아요. 뚜벅뚜벅 걸어와서 결국 알파이르도 하나 배운 거죠. 아 보이는구나. 아, 보이나 보네. 아, 보이면 죽는구나. 예. 거의 총구를 입에 넣었어요 그냥. 아. 자, 하지만 시간은 하고 있고요. 페인트탄까지 들어오면서 궤돌격 전반전 전체 써버립니다. 8대 4로 프나틱이 이번 전반전마저 압도합니다. 정말 빠르게 정리해 나갑니다. 이러면은 초비상 조나피가 뒤가 열립니다. 어디 있니? 조나피! 아! 그런데 크로니클이 막아섭니다. 그러는 사실, 와중에 네. 보스턴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도 자, 이겨야 돼요. 자, 3대 3 동수예요. 자, 바로 돌아갑니다. 네. 아이사이트. 아니, 근데 이미 히로는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굳이 깨려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네. 교전을 해서 이기는 게 아오! 만났습니다. 뒤에 친구 있으니까 추적기도. 알파에르가 발리를 먼저 잡아줬어요. 아니, 난전에 난전. 집중력 싸움이에요, 이제는. 히로도 다가섭니다. 그리고 위치를 확인. 자, 장판기 거쳤고 리프가! 장전할 때, 장전할 때! 장전할 때! 장전할 때 보스트! 자. 자, 결국에는! 이젠 총기를 들고 스나틱을 만나러 갑니다. 꽤나 많이 봤거든요. 자, 발리는 대기 중. 자, 알파이와 크로니클. 자, 발리. 트렌트까지 나왔던 두 선수 모두 적대네요. 자, 연막은 이미 한 폭발보 때문에 시간을 계속합니다. 그냥 해체해보는 거 말고는 가능성이 되게 적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는 거죠. 소일탄으로 덕분에 이미 보냈고 리프는 샷으로 보스업까지. 그리고 아이씨.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긴 해요. 아... 그 운영에서 이기길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샷적인 부분들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팀워크적인 부분들까지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일단 보스가 계속해서 윈도우 쪽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연마이 거치고 또 봤어요. 한 명 더 봤어요. 아 근데 파동 와 아니 잘 버티는데요 보스터. 뱃니발 지원까지 시간 되게 잘 벌었습니다. 자, 이거는 예상치 발린. 못한 타이밍. 그렇습니다.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왔던 발린이 결국에 보스를 잡아내면서 윈도우를 뚫어줍니다. 자 리프의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여기에요? 쉽게 돌아주면은 전혀 모르는데요. 네. 지금 윈도우가 자, 불안해지거든요. 트렌트. 자 그래도 트렌트가 아, 너무 좋은 위치. 자 발리까지 갇혔어요. 이거 한 명 뛰어서 문 열 준비해야 돼요 사실상. 오! 가버립니다. 와 무서워. 아 그만 좀 내리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문 열러 가요. 문 열러 갑니다. 아! 문 열러 가요. 아, 이거 아, 이게 도준이. 아, 이것이 안 열리네요. 다복키? 그냥 범죄 집단인데요, 오. 지금? 어. 제발 깨줘. 깨줘, 깨줬어, 깨줬어. 어, 나쁘요. 자, 발리 일단 덕분을 잡아줬고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버키 들고 모여라. 이제 유일한 한자로 크로니클. 오! 존 앞에! 유일의
맞는데 안 맞던 게 맞는다는 거. 자, 또 한 번 계속해서 궁극기 구슬을 챙겨주는 건 그런데 여기에서 자 보스터마저 잡혔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궁극기가 다 고루 올라오다 보니까 굳이 그 포인트가 되지는 말자 이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와 리프. 자 알파에르 선수까지 리프에게 잡히면서 궁극기 포인트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G2 e스포츠 계속되는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수비 때도 도전이 안 돼서 문제였던 거지. Zero doubt, boys. Zero doubt, we're winning this game. 큰 그림은 진짜 G2가 계속 앞서고 있었거든요. Zero doubt, boys. Zero doubt, we're winning this game. Let's go. Give me the lotus. Let's go, Jacob. 차라리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연막을 올리는 게. 오. 오, 리프. 뒤로. 결국엔 이득은 G2입니다. 가는 길이 무서워요. 걸려요. 걸려요. 시계 볼 때 아니에요. 시계 볼 때 아니에요. 있어요. 신경 쓰고 있어요. 야, 연막은 갑니다. 애매하게 막을 바에는 밀고 나가자가 결국엔 먹히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클리어인 거 아니까 일단은 터치하자. 그렇죠. 자, 끌어와야 됩니다. 유도해야 돼요. 근데 엘보는 먹었어야 되는데 엘보를 안 먹어. 와우! 이번에도 교정? 그러니까 저 위치가... 자, 힘을 잡는데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다크입니다. 그대로 끊어내면서 네. 푸나틱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투가 노린 거는 분명해요. 누군가는 엘보에서 어그를 끌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빠르게 진입했고 상대방도 교전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스트라 별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번에도 결국 좀 힘으로 다시 한번 좀 끊어내자. 크로니크랑 계속해서 램프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네, 맥락이 교전 라운드 동일해요. 한쪽을 내줘도 한쪽은 빈다. 지금 보시면은 비 정리가 이미 끝났거든요. 네, 그대로 밀고 들어오네요. 자 이제 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게 자 과연 둘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아 둘 다가 아니고 본인이 봤어요. 이러면은 와 터크와 알파를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이겁니다. 진짜. 예, 오늘은 애매한 그런 운영보다는 교전으로 확실하게 찍고 나가는 게 좀 더 승률이 좋아 보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오늘 두 명의 선수 알파에르 지지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구녀지책으로 펼친 건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덩이마저 빠져버립니다. 결국 푸나틱이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방금 알파에르 표정 뭐죠? 예. 아니 저는 존나피가 적어도 한 명을 세코 네. 트레이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잠깐 다른 걸 본 반석이래요. 아 좀 신경 쓰게 많았어. This Trent guy is very he's playing like this. 뭐죠? 트렌트가 이제 이렇게 예 네, 얘네 이제 돌리기 시작했나 보다를 더크가 알아요. 일부러 RC가 더 큰 사운드 left. 내줍니다. 진짜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더크가 오퍼를 이렇게 아! 자, I see you. 아, 더크 잡았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이거 그냥 가야 되거든요. 요정봇. 자, 지금 빨리. 시간.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설치할 수 있죠. 설치 바로 가야 돼요. 뭔가에 급기가 난리 납니다. 자,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일단 알파에르가 트렌트를 잡아냈고 IG가 다시 한번 알파에르. 자, 데미 정신. 오! 와, 그러니까. 자, 오, 보스터. 자, 리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양각입니다. 아, 오늘 보스터 지금 이거 후유증 계속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심리전은 보스터가 우위에 아! 발린! 올타면 와봐. 네, 그냥 한 이거 그리고 별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보죠. 그렇죠. 자, 일단 뭐 안쪽으로 오히려 연막으로 깔아줬고요. 자, 더클 피했습니다. 이거 베이스라인까지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램프는 당연한 거고 여기 미라드 여기 보스터를 잡았어요. 이쪽 과연. 자 달려오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나요? 와 여기부터 봅니다. IC는 근데 올해만 사라져도 되거든요. 네. 아 걸렸어요 이러면. 자 포바크에서 써줍니다. 오! 자 존아피 묶이긴 했는데 알파에르. 알파에르는 약간 요동봇이 익숙치 않은 걸로. 네 일단 면허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더크가 일단 발린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봉수입니다. 3대 3. 근데 그래도 아이씨, 설치 위치 때문에 아직까지도 G2가 유리한 건 맞아요. 자 아이씨 드리블 드리블. 시간 부족해요. 시간 부족해요. 세 발. 드리블. 아 자 안 되고 있어요. 반도 안 됐습니다. 아 해체 안 되네요. 와. 해체 안 됩니다. 해체 안 돼요. 자 결국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어내는 G2 10대 10 동점입니다. 아, 오늘 배워가는 거예요. 네.
캡스에 와서요? 여기 비비고 있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겠죠. 예. 방광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몸 대줄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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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오, 좋은 바이브였어요. 자, 리프가 되게 좀. 아, 여기서 뭐 1대1 교환만 되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리프 진짜예요. 두 명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로터스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군에 두 명이 잡히게 되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안 돌릴 이유가 없죠, 이거는. 자, 크로니클까지도 와, 안 됐고 존 앞에 아줌마 더크. 아직까지 알파엘은 살아 있네요. 자, IC가 보고 있어요. 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네요. 아, 이러면은 진짜로는 세이브를 선택을 하겠네요, 프라틱은. 아, 결국 G2가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대 10입니다. 매번 욕탕 세게 나온다. 그 전에도 누구 있었다. 나는 콜 때문에 욕탕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탈탄 사운드 났을 때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지 G2가. 자, 바로 돌리죠. 갑니다. 히로가 트렌트를 잡아요. 이거 어떻게 잡았죠? 아, 근데 스파이크가. 아니, 지금 G2가 죽지만 않았으면은 이미 운영이나 영역에서는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아직. 자, 봤어요? G2는 진짜 욕심없이 돌릴 생각이었는데. 자, 히로가 내려가요? 알파이를. 와,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다 잡았던 기회였는데. 자, 다시 한번 푸나틱 다섯 명이 모두 살아있습니다. 리플 결국 와. 이렇게 무결점으로 네. 동점. 저걸 어떻게 잡았는지 보고 싶은데. 상원에. 아, 군패가 들어가가지고 네, 진짜 한 번에 갔네요. 와. 자, 알파에르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샷이 없고. 사실상 상대가 올라오는 것이 상대가 좀 껄끄러웠을 것 같은데요. 자, 보스터 괴롭히러 옵니다, 진투. 그만. 보스터 괴롭히러 와요. 갔어요. 가겠는데요? 와. 가겠는데요? 와, 보스 진짜 났어 지금. 제가 볼 땐 지금까지 했던 경기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크로니클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은 됐고요. 아,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A 쪽에서 킬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비사이트를 상합니다. 하지만 알파이브에서 안 갈 수가 없어요. 터크와 보스턴까지 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리프가 끊겼기 때문에 템포를 올렸는데 하필 거기에 너무 많은 인원수가 있었고 보스가 살아있다라는 것들. 와우. 와, 다시 한번 푸나틱이 먼저 매치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결국 매치는 푸나틱입니다. 아, 연장이 네. 양질의 킬을 너무 잘 내요. 말씀해주신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킬 수는 많을 수 있으나 이것이 결국 경기 운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비빈 더 게임, 오케이? 맞습니다. 약간 알파레가 달래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히로의 움직임을 보면은 저거에 호응을 해줄 수가 좀 애매한데 추적기 반을 갑니다! 뒤절고! 자, 덕하지만 존 앞에 트렌치가 해결합니다! 스킬 연계는 좋아하는 요도부스요? 어? 아니, 거의 뱀이빨! 아니, 이거 이러면! 아니, 이럴 거면 요도부스를 먼저 보냈어야 되는! 연장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G2입니다. 깔끔하게 A 사이트를 클리어 시켰습니다. 네. 자, 남은 건 크로니클과 보스터. 자, 우정. 대신에 이러면 리프가 좀 마음 편하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소위탄이 빠지게 되고 크로니클. 너무 좋은 위치. 하지만 리프의 위치는 갔나요? 와, 보스터. 뭐죠? 자, 이러면 해체. 자, 그대로 붙는다. 너네 어떻게 할래? 반 해체 되고.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스킬이 너무. 와! 크로니클. 보스턴은 반해체를 하고 떠난 덕분에 또 이게 리더고 이게 설계죠!